곡을 하나를 완성하기 전에 그 개인적으로 합창에 맞는 소리를 연습하고 음정을 봐와야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도 노동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악한 지 한 20년 된 성악가이면서 양주시립합창단 단원인 김민정입니다. 2011년에 제가 들어왔고요. 9년 돼 가는 건데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을 출근하고 3시간씩 연습을 해요. 그래서 6시간 연습을 하는데 남들이 봤을 때는 이제 일주일에 두 번, 3시간씩, 그러니까 6시간 일하는 거에 비해 이제 임금이 높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 6시간은 저희가 이 자리 연습실에 와서 협업을 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협업을 하기 전에 악보를 따로 봐야 되는 시간이 있거든요. 개인 연습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하려면 집에서 연습을 못하고 연습실도 빌려야 되고 시간을 투자해서 그 악보를 이 협업하는 자리 오기까지 마스터해야 됩니다. 그 시간까지 합치면은 임금이 그렇게 높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다른 상인 같은 경우는 매일 출근하고 저희는 두 번 출근하잖아요. 다른 상임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상인 같은 경우는 매일 출근하는 그 시간에 그 개인 정비 시간을 갖거든요. 개인 연습하는 시간도 노동 시간으로 인정해야 된다. 봄, 가을, 초겨울까지 조금 성수기인데 그때 이제 공연을 많이 하죠. 저희가 연주 수당이 있긴 있는데 상인 같은 경우는 그 수당이 조금 낮아요. 왜냐하면 본봉이 높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비상임이기 때문에 그게 높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도 저희는 아직 이때까지 그냥 나오라 그러면 나와서 일을 하고 연주를 하려면 리허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리허설을 하려면 이제 저희가 보통 여기 와서 연습실에 와서 하는 일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데 장소도 다르고 그래서 수당이 책정되어 있지만 이제 그 시간까지 뭐 더 보장해서 더 준다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주말에 일을 한다거나 저녁에 연주를 한다거나 뭐 그거에 따른 어떤 수당은 없습니다. 아직 어쨌든 그 올랐지만 75만 원 갖고도 사실 생활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 레슨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다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니네 개인 레슨에서 돈 많이 벌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소수입니다. 소수. 레슨비도 그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10년 전에 레슨했을 때랑 지금이랑 별 차이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택배를 지금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좀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계시고요.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원래가 너무 적기 때문에 했던 일인데 코로나 때문에 더 그거마저도 못했죠. 합창단 같은 경우는 오페라 합창을 오불이라고 해서 개관처럼 그렇게 그때그때마다 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거를 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근데 그것도 되게 연습을 몇 번 많이 가는 거에 비해서 되게 적은 임금을 받고 있죠, 그것도. 개인 레슨은 진짜 알바거든요. 알바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가 본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저희는 올인하죠. 여기에 갑자기 연주가 생겼을 때도 여기 스케줄에 맞춰서 그 레슨은 취소하거나 변경하거나 해요. 그리고 택배 같은 거나 뭐 공장 일이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본업이고 우리가 전공한 게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직장이 맞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적어도 이제 음악을 계속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지금 이런 예술단에 소속되는 일밖에 없거든요. 2018년도쯤에 합창단 전 지휘자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 지휘자가 좀 갑질이 좀 심했어요. 이런 비상임 예술단은 지휘자님이 모든 거를 다 결정하고 계획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휘자님이 갑질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해야 되나?
단원들이 다 불만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 불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 수석이어서 저한테 막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야기해봐야 되지 않냐, 시에. 왜냐면 아예 시와의 어떤 소통이 없었거든요. 참다 못해서 이제 시에 들어갔죠. 이제 들어갔더니 이제 그 전 지휘자가 이제 화가 났죠. 이제 그게 막 커지면서 저희가 사실은 비상임도 노조를 만들 수 있는지 몰랐었어서 뒤늦게 알아봤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회장이 됐어요. 노조를 만들고 시의회에서 노조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인식이 있었죠. 그래서 예산이 그래서 0이 돼서 이제 해고가 돼버린 거죠. 노조 활동 같은 거를 처음 해보니까 저는 진짜 확실히 노조 가입 전과 후가 확실히 달라요. 가치관도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노동조합 자체를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사실 관심이 없었거든요.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배워가고 있는 단계인데 노동조합이 생긴 이후에는 시랑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모르시니까 저희가 몰라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몰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저는 좀 그게 가장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전태일 여사와 같은 선배 노동자들이 계셔서 저희의 이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가 투쟁에 나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의 투쟁이 미래의 또 다른 노동자들에게 이어져서 보다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태일은 우리에게 외침이다. 저희도 지금 전태일 열사와 똑같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네,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임단체 예술단들이 처음부터 상임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처럼 비상임이었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상임이 되고 이제 지금을 유지를 하는 건데, 저희가 일한 만큼의 가치를 인정을 받고 여기서 생활, 그러니까 다른 진짜 회사원들처럼 정상적인 임금이 나온다고 하면 다른 일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 여기에만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